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2020년 1월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는 것 같으신가요? 자, 2020년 1월이고요. 1월 전체를 통털으는 여러분의 재회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에게서 좋은 소식 왔으면 좋겠고요.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재회운을 가볼게요.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복타! 복타! 자, 2010년 1월입니다. 여러분의 재회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요. 자, 2020년 1월 여러분들의 재회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태양으로 시작해서 요렇게 달로 끝납니다. 달. 태양의 밝은 기운이 달에 뭔가 음습하고 변하는 그런 기운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이렇게 악마의 타로가 있거든요. 조금 무시무시합니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의 기다림은 1월에도 계속될 거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이 달의 카로, 타로 변화가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다림은 계속될 거지만요. 자, 이렇게 SNS라든지 뭔가 전화번호가 차단에 돼 있었다, 그런 거는 살짝 풀려줄 거예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서 여러분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거나 그 사람의 소식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전차의 타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태양의 타로, 완성의 타로. 자, 이 두 장의 타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 아니었다면 1월 재회를 기다려 보셔도 좋다고. 자, 무조건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무너지는 탑과 한 가운데 키워드 타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조합이 악마이기 때문에 1월달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신호가 올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하지만 재회가 딱히 이루어지는 달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차의 타로 있고요, 심판의 타로 있고요, 광대의 타로 있어요. 자, 그분은요, 어차피 자 심판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연애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충동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광대의 타로, 그리고 전차의 타로, 충동적으로 든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실행에 옮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거꾸로 매달린 산에 자기가 해놓고 후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SNS 뭐 차단을 푼다든지, 그리고 뭐 프로필 사진 바꾸고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전화라도 연락이라도 먼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1월입니다. 자, 정체의 타로, 연인의 타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타로예요. 가만히 있는 여러분은 연인 와서 건드는 그런 소식이 있을 거란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악마로 상징되듯이 그렇게 재회로 곧바로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자, 행운의 타로까지 같이 있습니다. 자, 역시 이거 보시면요, 소식과 완성, 행운이라면은 재회인데 한가운데 이렇게 악마가 있고요, 태양과 여기 역시 행운, 완성이라면은 재회인데 바로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 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식은 많이 들려오겠지만 재회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힘의 타로, 그리고 교황의 타로.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 압니다. 하지만 조금 진정해 주시고요, 좀 참아 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렇게 죽음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감정의 타로, 여러분의 감정만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조화, 절제, 균형의 타로, 노인의 타로. 좀 진정하셔야 되고요, 너무 앞서 나가지 않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가 있고요, 여기 광대의 타로가 있어요. 그 얘기는요, 자, 마법사의 타로, 이분은요,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요. 잘 나가고 있고요. 혼자서도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단지 외로워서 여러분에게 즉흥적인 충동적인 행동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먼저 연락했잖아 그리고 재회를 요구해도 이 사람은 그냥 가볍게 한번 던져본 걸로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분이 먼저 신호를 보냈어요. 여러분이 급하게 달려든다면 이분의 도망갈 구석은 그냥 한번 연락한 거야. 그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급하게 사자로 상징되는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감정을 이렇게 감정을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조금 억누르면서 이렇게 노인의 타로 천천히 예,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냉정함의 타로도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의 타로로 갑니다. 변화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1월 한 달 재회를 기다리시던 여러분, 자, 그 사람들에게 날아온 의외의 소식에 긍정적인 기분으로 들뜰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기회고 찬스고 그 사람도 그만큼 뭔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정도로 이렇게 끝내버리시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천천히 작전을 세워서 이분을 공략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분한테 연락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조금 급하게 서두르신다, 감정이 소용돌이쳐서 먼저 나가신다 그러면 이분은 그냥 안부전화 했다는 정도로 물러서고 도망가실 거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자, 키워드 타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자, 준비가 됐고요.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칼의 타로 그리고요. 야, 황제의 타로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스타의 타로, 기회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반응은 해주셔야 돼요. 뭐 나도 잘 지낸다, 뭐 오빠도 잘 지내냐, 그 정도. 그리고요, 칼같이 딱 끊으세요. 뭐 아쉬울 거 없다는 듯이 그렇게 끊어버리시면요, 이렇게 황제의 타로 그분이요 마음이 급해져가지고요 이렇게 별의 타로 희망과 새로운 기회를 상징합니다. 이상하다, 이 반응이 아닌데 조바심을 내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다시 다가올 거예요. 칼같이 반응은 해주시되 끊어버리세요. 나도 뭐 아쉬울 거 없다 그렇게 해주시면요 이분은요 이 반응 뭐지 하고 참을 수 없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월 태양과 완성으로 시작하지만 한 가운데 이렇게 악마의 타로가 있습니다. 바로 재회로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연락이 왔을 때 그분한테 연락이 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칼같이 한번 반응해 주시고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뭐 잘 지내 나도 그렇게 끊어버리시면 그분이 아마 마음이 급해져서, 자, 스타 기회와 소식의 타로입니다. 연락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1월 여러분의 재운 첫 번째 선택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 자, 2020년 여러분의 재회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2020년 여러분의 재회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이렇게 한 가운데 완성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변화의 타로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흔들린다는 감정의 타로가 있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1월달은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고 뭔가 지금 기회가 왔다, 때가 왔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에요. 하지만요,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 나와줬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미리 연락하신다거나 그런 거는 독입니다. 이렇게 칼같이요. 그분에 대한 생각, 그분에 대한 뭐 소식, 관심 이런 거 끊어버리시고요. 다른 일 하세요. 절대 그분하고 연관된 그 무엇도 하나도 신경 안 쓰시는 그런 1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심판의 타로 있고요. 자, 죽음의 타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분은 여기 보시면요, 자, 이렇게 황제이기도 합니다. 절대 지금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연락하시면요, 여러분만 웃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연락을 끊으시고요. 그분 생각 하나도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일이라든지. 자, 행운의 타로. 이게 연애의 행운은 아닌 거예요. 자, 그분한테는 연락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자, 이렇게 황제이면서, 자, 전차이면서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렇게 여왕제의 타로가 있어요. 그분 옆에는요 여자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사자의 힘을 상징하는 사자의 입을 벌리는 타로. 예, 관계가 아주 급진전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마법사의 타로. 기분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여러가지 재미있는 이벤트가 펼쳐지고 아마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연인의 타로, 사랑의 타로까지 나와줬기 때문이에요. 느낌적인 느낌, 무언가 여러분이 이 분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건요, 아무래도 요런 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 여러분이 반응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요, 자,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만 노인의 타로가 있고요, 그리고 냉정함을 나타내는 요 타로 있죠.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어요. 이분의 현재 옆에 있는 사람은요 금사빠예요. 금방 냉정함으로 바뀌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이분은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 혼자 남겨질 거예요. 1월 한 달에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건 아니에요. 이분한테는 뭐 이렇게 계속 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요 1월에 요렇게 자, 잘 만나고 관계가 급진전되다가도 그분 혼자 남겨지는 거예요. 금사빠가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자, 요때는 한번 여러분이 연락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참 잘 참고 계셨다면 소식의 타로, 태양의 타로, 그리고 기회를 상징하는 스타의 타로, 그리고 교황의 타로예요. 자, 이분이 조금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 여러분이 연락을 하신다. 그렇다면은 뭐 덤덤하게 받아줄 수는 있을 거고요. 교황의 타로, 스스로도 좀 아쉬운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오는 이 소식이 태양, 굉장히 이분 스스로를 좀 밝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바라보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처음에 달의 타로, 그리고 감정의 타로, 그리고 행운의 타로. 여러분이 1월 초반에 갑자기 연락하고 싶다거나 아 뭔가 내가 이때다 싶겠지만 좀 참아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왜냐면요, 이렇게 전차의 타로, 그리고 여왕자의 타로, 그다음 힘의 타로, 연인의 타로까지 나와줬어요. 이분 옆에는요 지금 여자가 있고요, 그분과 관계가 좀 급발전되는 한창 좋은 시기에 여러분이 연락이 띡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심판이고 죽음이겠죠. 별로 달갑지 않아 할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황제입니다. 아쉬울 게 전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1월 초반에 연락하시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리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그분이 만나는 여자는 금사빠예요. 그분은 머지않아 이렇게 혼자 남겨질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조화 절제 균형의 타로 잘 견디고 기다리셨다면 그때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 조금 의기소침해 있고요, 자신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오는 연락, 특히 여러분에게 오는 연락은 태양이고 별이고 스타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거죠. 자, 그때를 노리는 겁니다. 1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1월 말도 조금 빠를 수 있어요. 예, 한 2월 넘어가서 살살 연락 한번 해보세요. 소식은 아마 뭐 여자를 만나고 있자 잘 되고 있다더라 그런 소식은 들릴 거예요. 그때 이제 뭔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들려올 때 바로 연락하는 거죠. 자, 세 장의 키워드 타로가 있습니다. 자, 언제 과연 연락하는 것이 정답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세 장의 타로 준비됐고요.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고요. 완성이고요. 자, 광대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악마예요. 1월은 피해 가셔야 됩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아무리 오셔도 1월은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 새로운 사람이 있고요. 완성의 타로. 자, 이제 무조건 연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월은 살짝 지나가시고요. 소식을 한번 캐보세요. 그러면 여자를 잘 만나고 있다가 조금 분위기, 싸한 분위기 자 느끼실 겁니다. 그때 광대의 타로 주저하지 마시고요. 밤이 됐든 새벽이 됐든 뭐 낮이 됐든 뭐 염두해 두지 마세요. 그냥 뭔가 이 사람 지금 아닌 것 같아. 1월 초는 아닙니다. 예, 1월 초는 아니고요. 한번 지나가야 돼요. 아, 이 사람 뭔가 달라졌다 싶으면요 바로 연락하는 겁니다. 문자 뭐 이런 거 톡 의미 없습니다. 전화하세요. 전화하시고요.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세요. 자, 웬만하면 여러분이 나타나는 거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 그 사람이지만요 이때만큼은 여러분이 태양과 스타 굉장히 반갑고 아주 반가울 겁니다. 살짝 한 번만 1월 피해 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여러분의 재회를 응원하겠습니다. 폭파. 자, 2020년 1월이고요. 여러분의 재회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1월 2010년 1월 여러분의 재회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완성과 소식을 상징하는 타로고요. 사랑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재회는 100% 이루어질 거고요. 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 거고요. 자, 하지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 어차피 재회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무너지는 탓과 죽음. 자, 악마가 골고루 나와줬습니다. 그 얘기는요. 어차피 연락이 와도 여러분은 이미 시들해진 상태입니다. 이분 헛다리 짚은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이 떴고요.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오니 아마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겁니다. 자, 타이밍이죠.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자, 재회에도 타이밍이 있다면 이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서 자, 이분이요 여러분한테 다시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감정이 흔들리고 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고 태양으로 상징되는 자 승리감까지 느낄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은 이미 마음이 떴어요.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자, 전차의 타로 그리고 교황의 타로 그리고 조화와 절제 균형을 상징하는 타로까지 나와줬어요. 자, 전차와 교황이라면 라이벌의 등장을 암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는 이미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짝남이나 썸남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로 상징되는 여러분이 고민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황제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분의 뒤늦은 재회의 연락에 그렇게 마냥 기뻐하지 않은 여러분인 겁니다. 자, 힘의 타로 있고요. 예, 악마의 타로 있어요. 들이 되겠지만 소용없습니다.
악마일 뿐이에요. 자, 이분이 하는 행동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짜증스럽고 밀어내고 싶은 그런 행동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타이밍이 완전히 늦었네요, 이분. 자, 여기 보시면 스타, 노인, 그리고 방패로 상징되는 전차의 타로, 심판의 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마법사의 타로 있어요. 저는요, 자, 이 정도 조합이면요, 새로운 사람이 이미 여러분 옆에 있는 겁니다. 스타 나타났고요. 자, 그분은 내가 잘못 연락했다는 거 이렇게 노인의 타로 바로 느낌 올 거예요. 아, 기가 확 꺾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미동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심판이고, 예, 마법사, 매력가, 연하, 그리고 능력남이네요. 자,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판받았다는 거 이분도 아는 거예요. 자신은 노인이 되었다. 이렇게 마법사가 아니라 자신은 찬밥이 되었다. 찬밥 신세다. 그걸로 아는 겁니다. 자, 변화의 타로, 그리고 광대의 타로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재회는 무너지는 탑이다. 타이밍이 늦어서 그분한테 연락이 온다. 그리고 죽음. 여러분 스스로가 이분이 그렇게 크게 달갑지 않을 것이다. 자, 들이대겠지만 들이대는 것 자체가 악마다. 밀어내고 밀어낼 것이다. 그리고요, 자, 제가 뉴페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새로운 사람이 있고요. 새로운 사람이 마음에 쏙 들어온 겁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듣게 된 이 사람은 자신이 노인이 되었다. 찬밥이 되었다. 이제 안 통할 것이다. 그거를 깨닫는 거죠. 자, 그리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요. 달의 타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광대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분 살짝 예상밖의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은 회방 놀려고 회방꾼 고춧가루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분 너무 혼자 두지 말고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살짝 위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위해라는 게 광대로 상징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그 사람한테 톡을 보내서 예, 뭐 과거를 폭로한다든지 그런 살짝 귀여운 짓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분 마음 다치지 않게, 너무 예, 열받지 않게 그렇게 좀 살살 밀어내시는 거, 자,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세 장의 키워드 타로로요. 자, 이렇게 타이밍이 늦어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오는 그 사람, 확실히 지금 이분한테 어떤 소식이 와도요, 무너지는 탑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예,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이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 항상 키워드 타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신중하게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키워드 타로 오픈했고요. 한가운데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자, 이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깜찍한 짓 할 수 있겠네요. 뭐 너 폭로해버리겠어, 뭐 이런 거 아주 깜찍하네요.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볼까요? 자, 칼의 타로고요. 자, 또 냉정함의 타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관리 들어갔는데 너무 속 썩인다 그러면요, 볼 거 없습니다. 냉정하게 내쳐버리세요. 칼과 그리고 여기 책으로 상징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요, 이분을 향해서 아주 냉정한 독설을 날려버리세요. 그럼 이분 깨갱하시고요, 자, 물러서실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엉엉 울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죠. 사랑은 그야말로 타이밍이고요, 재회도 그야말로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너무 안 좋은 타이밍에 돌아온 이 사람. 자, 1월
여러분은 아주 다난할 것이라 자 예상됩니다. 그래도요 사람한테 상처 주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되돌아오게 되어 있죠. 너무 아프지 않게 잘 처리하시는 그런 1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락이 온다고 해도 꺼름직할 거고 자 잘 처리하시기를 이 거꾸로 매달린 산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폭타 자 2020년 1월입니다. 여러분의 재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신중하게 한번 선택해보도록 자 2020년 1월이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재회운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한 가운데 자 무너지는 탑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줄 마지막 결론입니다 스타의 타로가 있고요 노인의 타로가 있고요 사랑의 타로가 있고요 자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은 재회라기보단요 자 이게 바로 헤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좀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스스로도 좀 이렇게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헤어짐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향해서 자, 가고 있을 뿐이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 헤어짐을 역전시키는 그런 방법 한번 세 장의 키워드 타로로 말씀드릴 거고요. 해석을 맞아 좀 드릴게요. 자, 감정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건 두 사람 다 마찬가지고요. 자, 거꾸로 매단의 산에 있고요. 자, 방패, 여황제, 정체, 타로가 있습니다. 아마 잠시 그냥 헤어져 있던 거고요. 다시 변화. 그 사이에도요, 두 사람은 싸우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소식이 간간이 오가면서 여기 보시면요 자, 한 가운데 무너지는 탑으로 상징되듯이 잦은 다툼 뭐 여러가지 막 있었습니다 계속 고민하신 거예요 감정의 타로 그리고 예, 광대의 타로 계속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랬던 거고요 간신히 예, 교황의 타로 그분이 마음이 좀 추스러들고요 예, 완성의 타로 여자고 남자예요 조금 마음이 추스러들어서 심판의 타로 각자의 시간을 가졌지만 예 여기 보시면 또 힘의 타로 부글부글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뭐 헤어지고 재회한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각자 칼의 타로 갈라서는 그런 헤어짐의 과정을 이어오셨다 그리고 죽음으로 상징되듯 이제 1월달에 약간 예, 완전히 헤어지는 끝맺음의 시기가 왔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요. 행운과 전차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헤어지시는 거고요. 지금부터가 재회를 기다리고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까지는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은 그냥 헤어짐에 하나의 과정이 있었다 예, 끝맺음 죽음에 이르는 관계에 예, 그야말로 마무리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자 각자의 길을 간다는 전차의 타로 말 두 마리가 있죠 각자의 길을 달려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괜찮습니다 바로 행운의 타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잠시 서로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자 마법사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그 얘기는요. 여러분도 이제 혼자만의 시간 가지면서요.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잘 풀리실 거예요. 자 풀리시면서 자기의 할 일을 충분히 하시면서도 자 이렇게 새로운 소식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각자가 어느 정도는 자신의 분야에서 자 발전을 이룬 뒤에 새로운 소식으로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냉정함의 타로. 지금은요,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해 주실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죄를 바라셨다면 그냥 단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헤어짐으로 가는 단계를 밟아 오신 거지 재회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의 기다림이 정말 재회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마 1월은 두 분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가 있습니다. 자, 재회라고 하셨을 거고 재회를 기다리셨겠지만 요거는 재회가 아니라 1월 달에 완전히 헤어짐으로써 그야말로 시작되는 거죠.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잘 풀리려면 정말 재회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장의 키워드 타로는 항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는 요렇게 해볼게요. 자, 요렇게 그리고 자, 저는 준비가 됐고요.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 안타까운 얘기지만 1월 달에는요 괜찮아요. 이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이에요. 의외로 금방 여러분들은 서로를 찾을 수밖에 없고요. 먼저 찾는 거는 황제로 상징되듯 그 남자분일 거예요. 자, 이분은 소유욕도 있으시고요. 여러분들을 놓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헤어짐을 1월 달에 어떤 이별을 악마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바로 2월 넘기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분한테 태양으로 상징되듯 연락이 올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바로 연락이 올 겁니다. 자, 소유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만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너 없어도 난 괜찮다 그런 뒷모습 보여주세요. 그럼 이게 아닌데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먼저 태양 연락해오고 매달리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의 1월달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힌트 드렸죠. 자, 조금 떨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너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 잘 될 거다 그런 모습 보여주세요. 그게 이분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2020년 1월 여러분의 재해운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자, 응원드립니다. 폭탄!